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에 대한 선주문량이 전 세계에서 400만 장을 돌파했다는 긴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2월 21일 정규 4집 앨범 Map of the Soul 7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월 9일부터 Map of the Soul 7에 대한 선주문을 전 세계로부터 받기 시작했죠. 지난 1월 16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Map of the Soul 7의 선주문량이 역대 최고 342만 장에 달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19년 발표한 Map of the Soul 페르소나의 역대 최고 선주문량 268만 장을 뛰어넘는 것이었죠. 그런데 2월 6일자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까지 Map of the Soul 7의 전세계 선주문량이 무려 400만 장을 훨씬 넘어섰다고 합니다. 타이틀곡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엄청난 선주문량을 기록하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Map of the Soul 7의 발표일인 2월 21일까지 선주문량은 거의 500만 장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방탄소년단의 팬덤이 아무리 열성적이라 하더라도 일반 음악 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주문량이라고 합니다. 특히 음악 팬들이 실물 앨범을 사지 않고 다운을 받거나 스트리밍을 하는 요즘 시대에는 더욱 엄청난 일이라고 하죠. 따라서 Map of the Soul 7이 정식 공개되는 2월 21일 이후에는 더욱 많은 앨범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Map of the Soul 7이 2020년 세계 정상에 우뚝 서는 것이 기대되는군요.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